보드리그 16강 포커스 대 문 빨간색 문 선수입니다. 맵은 노던아일. 여기서도 포커스가 2대0으로 이기면은 문 선수가 포티 선수랑 동률이 나기 때문에 문 선수도 0대2로 패배하면 안 됩니다.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딱 1대1 하면은 기분 좋게 둘 다 올라갑니다. 일단 키퍼 둘만은 빼먹고 오네요. 어태클러 문 선수 초반 좋습니다. 시야 와드가 나왔으면은 아 센트리 워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재생 포션 디토는 실패했습니다. 그런트 이거 그런트 하나 잘리고 시작하는 거 장재호 선수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그런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아 포커 선수 이건 놓쳤네요. 또 아이템이 어택클러이다 보니까 그런트 오! 디나이까지 실패. 아 이거 2레벨 되면은 키퍼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키퍼 2레벨 찍고 마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러면은 장재호 선수도 멀티 그냥 시도할 수도 있죠. 피어 오는 동선까지 아처로 확인하고 마중 나가는 장재호 일단 위습 저 위치가 심상치 않네요. 일단 멀티는 하지 않는 장재호 선수.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오 문 선수 이번 판 아이템 좋게 시작합니다.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지망까지 저거 힐링 세브 바르고 먹어야죠. 포커스. 아 근데 장재호 선수가 사냥을 정말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포커스 체력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무리하지 않는 장재호 선수. 디토까지 저 피언을 잡았습니다. 일단 이번 판은 장재호 선수 무리하게 멀티를 먹지 않고 2티어부터 가면서 플레이를 하네요. 또 에펜이 나왔기 때문에 인탱글 마나 지금 빵빵
합니다. 나 스틸? 아 스틸 못했어요. 아 이러면은 저 멀티는 캔슬 못합니다. 키퍼가 근처에 있는 이상 멀티 캔슬은 할 수 없고, 키퍼가 이제 멀티 근처에 있을 때 섀도우 헌터를 광내 파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어 불마 위치 이거 봤으면은 달려야죠. 창제호 또 노던아일은 센터 크립 사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사냥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포커스도 여기 사냥터를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장제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게 멀티 주변에 사냥을 하면서 상대방 올 것을 대비하는 플레이가 지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포커스 선수도 견제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섀도우 헌터 3레벨 찍어주고 있습니다. 어 아이템 빨리 먹어요. 어! 아 이거 이거 포커스 선수가 힐링스톤 가져갔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거 놓친 거는 좀 아쉽네요. 아 저 힐링스톤이 이렇게 지금 멀티 먹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빼앗긴 점은 정말 뼈아픕니다. 또 힐스 섬점도 포커스 선수한테 가져갈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 포커스 선수 그냥 멀티 따라가네요. 타이밍 러시보다 천천히 하네요 포커스 선수. 초반에 그런트 잘린 거 말고는 그래도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멀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상점 온 김에 무프 힐스까지 다 사야죠 포커스. 오 장제호 선수 이거 돌아가나요? 어 서로 엇갈렸습니다. 이거 서로 캔슬하면 오크가 좋은데 나 빨리 치고 포탈 타이밍은 지금 나오거든요? 어 이거 상대 멀티는 깨고 자기만 막는다면은 어 포탈 안 타나요? 그냥 막을 각이 안 보이는지. 그러면 이제 빨리 피해를 더 줘야 장제호 선수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텔포로 낚시. 오 그런데 하나 퍼즐로. 오 근데 이거 여기서 이득을 많이 보게 된다면. 어 아처 도중에 아처. 어 아처. 어 이거 끊기는 건 포커스 선수 좋습니다. 나 벌어 두 개까지. 어 독타 네 개 박힌 거. 어 잠깐만 죽는데요 이거? 아 이렇게 놓쳤습니다 장제호. 아 이거 정말 아쉬운데요. 여기서 이제 장제호 선수 3티어 가는지를 아마 3티어 가겠죠 이제. 멀티는 늦었고 네 3티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포커스 선수가 버로 두 개는 깨졌지만 RK를 잡은 거에서 그래서 오크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또 상대방 포탈도 태웠고
이 3티어 가기 전에 일단은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 포스. 아이케가 다행히 3레벨 되기 전에 죽어가지고 그래서 금방 나오네요. 오히려 멀티를 포커스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지금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장제 선수는 3티어 마크맨십 타이밍을 노릴 거란 말이죠. 위습으로 정찰 꼼꼼히 잘 해주고 있는 장제 선수. 리빌 뿌려야죠? 또 옆에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아, 그냥 라실로. 리빌 대신 라실로. 혹시나 도망갈까봐 샤먼 대기 시켜놓은. 정말 좋네요. 어? 일단 키퍼 노출돼 있거든요? 아, 멀티! 아! 강재호 선수 이거 타이밍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비록 알케는 놓쳤어도 상대방 멀티 지어지기 타이밍에 제 너무 잘 찔렀습니다. 방금은 약간 이렇게 보니까 장재호 선수 3티어도 무난하게 올렸고 게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방금 멀티 캔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또 뒷방. 알케 무포 없습니다. 오, 알케 스스까지. 오, 보존 있거든요. 이외 완자의 부대 정遭到 공격. 서드 품은까지 나왔습니다. 오, 이거 장제 선수 또 엇갈리는 타이밍에 잘 찌릅니다. 딱 사냥할 타이밍에. 이거 오크 빨리 부랴부랴 가야겠는데요. 이거 아 아이템까지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그냥 좋지 않은. 이외 완자의 부대 정遭到 공격. 일단 장제 선수 진영을 잡으면서 플레이 해도 됩니다. 오, 배로까지 깼습니다. 일단 아처라인 한번 봐야 되거든요. 불마 저거 아까 뺏은 힐스스톤 있거든요. 아까 그 힐스스톤 지금 그런트가 아처라인한테 잘 달라붙어가지고. 오, 키퍼 무포 없습니다. 오, 그래도 아, 근데 지금 상점이 깨진 게 너무 크네요. 상점만 있으면 진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마 이제 소모템 아이템 없거든요.
一座基地正遭到围攻。 상점 다시 지어주는 포커스. 장교 병력 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오 레이더. 아 레이더까지. 근데 불마가 무포는 사왔긴 한데. 어 섀도우헌터? 이게 영웅 놓치면 죽습니다. 그냥 무적 포션. 아 그런데 1.4 지금 그 포커 선수가 아 섀도우헌터까지 지금 포커 선수가 유닛 비율이 완전 깨졌거든요. 그런트를 뽑을 수 없다 보니까 뽑을 수 있는 일단 샤먼이라도 뽑는데 지금 샤먼 개체 수가 너무 많아요. 샤먼이라도 억지로 뽑는데 아 이제 막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영웅 1시브 결제했습니다. 일단 샤먼 많은 걸로 라실이라도 팍팍. 불마 죽습니다. GG.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장재호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오크 포커스 빨간색 장재호 선수입니다. 이제 장계호 선수나 포커스 선수 둘 다 확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옛날 탈로메타 재밌었죠. 오 정 피언 더 늦게 오기 위해서 약간 비빈 것 같은데 이외 완자의 부대 정遭到 공지. 첫 판 아이템은 장재호 선수가 좋았는데 이번에 아이템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오 이번에도 어태클로 이외 완자의 부대 정遭到 공지. 네, 지금 보고 있는 건 퀀칭 모드입니다. 장재호 선수 또 그런트 찾으러 가야죠. 이외 완자의 부대 정遭到 공지. 일단 위습 디토. 피언 지금 어태클러이기 때문에 피언 한기까진 괜찮거든요. 포커 선수 그냥 사냥 이어갑니다. 네, 피언 두 개째, 네, 세 개째부터 나무 트러블 약간 일어납니다. 이제 세 개 잡히면 비스 지을 나무 여력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포코 선수는 그냥 피언을 내준 대신 불마 3레벨 찍기 위해서 일단 사냥을 해준 포커스. 어, 그런트. 아, 이거 오르는 라인을 장교 선수가 너무 잘 잡았는데요. 그냥 디나이. 어, 스스로. 오, 살렸습니다. 이거 같이 있었죠. 이러면 살리고 죽었으면 완전 손해인데. 포코 선수 초반에 피언이 3마리나 잡혀가지고 비스 지을 나무는 안됩니다. 일단 라찌와 섀도우헌터. 일단 장재호 선수는 상대방이 계속 못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지금 멀티를 그냥 이번에는 빨리 던졌습니다. 포코 선수 가죠. 그 자리에 가죠. 일단 저기부터 멀록부터 간 다음에 이거는 캔슬 시키겠네요. 아마 텔포 스태프가 쿨이기 때문에 아까 문을 마시려고 탔습니다.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어, 다시 짓는 장재호 선수 방향을 틀었죠. 근데 포코 선수가 아까 저 코볼트 쪽부터 갔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일단 저기 확인했고. 아, 발견 못했어요. 포커스 아까는 저기서부터 갔는데. 일단 그런트 하나. 오, 샤먼 저 어택클러거든요. 이거 어택클러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오? 그런트 두. 그런트 두 개째랑 샤먼 하나? 어우, 장재호 선수 굉장히 이득 많이 가져가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얼핏 보기로는 장재호 선수 3티어 올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득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발견하네요. 아,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이제는 키퍼가 텔레포트 스태프도 있기 때문에 절대 캔슬은 안 되죠. 아, 오히려 일단은 포커스 선수도 멀티를 따라가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불마?
포커 선수 빠르게 3레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냥 쉬어서는 안 돼요. 오 샤먼! 아 지금 유닛 하나하나 소중한데 샤먼 하나 죽은 거 아쉽습니다. 일단 지금 그림은 장재 선수가 유리해 보이는데 아 아이템까지 룬드브레에서 이제 멀티 돌아갑니다. 장재호 일단 그런데 하나 자르고 시작합니다. 장재호 선수가 이제 영웅 3세븐 레벨을 잘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 한타도 비빌만 해 보이죠? 딱 이득만 보고 급할 필요가 없어요. 멀티가 있기 때문에 멀티를 따라가고 있는 포커스 선수 저기 가운데 누가 잡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포커스 선수도 알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내주면 안 된다. 아니 근데 포커스 선수가 상대방이 저 오우거를 잡을 거라고 여기로 오는데 장재호 선수는 이걸 역으로 꼬아서 상대방 멀티를 가네요. 아 진짜 잘하네요. 딱 지금 타이밍은 서로 오우거에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걸 노리고 역으로 상대방 멀티를 가는 게 아 진짜 플레이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멀티 캔슬은 못 시키겠네요. 어 그래도 병력 좀 끊어줍니다. 포커스 어? 멀티 또 지켰고 이 5호까지 포커스가 먹은다면 그렇다면 많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3티어도 이제 올려가지고 일단 시간이 필요한 거 오히려 장재호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5호까지 어차피 빼면 그만이거든요. 포커스는 딱 아처 라인 둘만은 네, 아 일단 텔레포트 스텝으로 오 오히려 섀도우헌터 아 그래도 무적 포션이랑 그 힐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창조 선수 오히려 역으로 영웅을 봅니다. 오 잠깐만 오 스태프를 두 개나 샀네요. 아 하나였죠? 오크 한번 키퍼 한번 섀도우 헌터 빠진 틈을 타서 그런트 잘라내고 있는 장재호 그리고 지금 불마 무포 없거든요?
어, 불만 무포 없습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지금 그레이트 힐링 포션이 섀도우한테 있기 때문에, 아, 불만 좀 무리했습니다. 一座基地正遭到围攻。 아, 멀티까지 밀어내고 있는 장저 선수. 이거 밀어내고. 포탈 타합니다, 장저. 아, 포커 선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또 3티어 장제어 같기 때문에 마크맨시 화려 어마어마하거든요. 후문까지 뽑고 있는 장제어. 이건 장제어 선수가 0킬을 정말 잘 받네요. 아, 이제는 급한 건 포커 선수입니다. 품은 기다리면서 아처 많거든요, 지금. 그런트 1.4부터. 어, 그런트 살살 녹아요. 어, 카이팅. 진영을 다시 잡고 있는 장재 선수. 와, 지금 아처 그냥 어 지지. 두 번째 매치는 장재 선수가 이기면서 2대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